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탐험의 17번째 시간인가요? 예, 루이지애나주를 탐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루이지애나주 그러면 미국 남부에, 그렇죠, 그 재즈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과연 어떤 곳이 볼만하고 어떤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고요. 또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뉴올리언스 재즈가 딱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분 보시면 안개가 자욱한 늪지대,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엄청난, 진짜 여기 미시시피강의 하류일 겁니다 아마, 그렇죠? 그리고 아카디나 디아나의 대초원과 오래된 나무에 회색빛 스페인 이끼가 루이지애나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야거도 있나봐요, 그렇죠? 이곳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 취향, 요리, 음악과 예술은 이 주가 왜 펠리컨 주로 불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펠리컨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펠리컨이라는 큰 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민들은 프랑스, 벌써 루이지애나, 그러니까 여기 벌써 프랑스 이름이죠, 루이지애나 이게, 그죠? 프랑스, 스페인, 아이티, 캐나다, 프랑스 지역, 카리브해, 아프리카, 베트남 등지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인종의 어떤 용광로 같은 곳이네요. 주에서 공인하는 공식은 없지만, 각 개인의 역사, 언어 및 문화적 기원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보면은 좀 개방적인 것 같네요. 저기 그거 남부답지 않게. 남부는 좀 보수적이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재즈의 발상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참, 루이지애나주는 많은 이들에게 재즈의 발상지이자 속이 가득한 맛있는 포보이를 만날 수 있는 곳. 포보이가 뭡니까? 잘 모르겠네요. 포 하면은 베트남 쌀국수 포라고 그러지 않나요? 포보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마디그라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그다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 또한 존재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산물 건보와 갓 튀긴 베니에. 아까 전에 보니까 좀 이따가 제가 지리를 좀 보여드릴 텐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해안선이 복잡한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칵테일 매장이 있다고 하고요. 재밌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 컬리너리 트레일이라고 하는 것이 조성되어 있어서 독특한 그 어떤 루이지안의 어떤 그런 명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케이준 음식을 경험하고 음식에 깃든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크리올 음악가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게 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루이 암스트롱이 여기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진짜 그런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진짜 남쪽 중에 남쪽이죠. 루이지애나 주, 미시시피 주, 아칸소 주와 텍사스 주를 이렇게 경계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꾸글꾸글꾸글 흘러가지고 여기서 퇴적되는 그런 곳인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해안선 복잡한 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 멕시코만 쪽으로, 그죠? 여기 해안선,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이 있어서, 와, 이런 데 보면 약간 다도해 느낌, 그죠? 섬이 엄청 많네요. 섬이 많고. 다 여기 삼각주잖아요. 여기 삼각주 아닙니까? 여기 삼각주. 비옥한 토양. 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서 또 뭘 수확하거나 뭐 이러면은 여기서 그 강을 쭉 따라가지고 이렇게 와서 뉴올리언스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여기서 이제 씻고서 이제 무역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떠나면 되는 그런 거겠죠? 그쵸? 와, 여기도 복잡하네요. 야, 꾸불꾸불하네요. 야, 좀 신기하게 돼 있네요. 그쵸? 와. 여기는 호수인 것 같은데, 석호인 것 같죠? 석호? 석호, 우리나라 강릉에, 뭐죠? 강릉에 있는 그런, 무슨 호였지? 그런 것처럼, 그죠? 뉴올리언스가 바로 여기 있는데, 여러분, 강이 꾸불꾸불 흘러서 오는 이런 데 딱 돼 있네요. 와, 이렇게 해서 강이 어디로 빠져나가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네요, 또. 이렇게 쭉 빠져나서 이렇게 나가네요. 와, 신기하다. 진짜 좀 약간 되게 다이나믹한 땅이라고 해야 되나? 별게 다 있네요. 습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강이 쭉 흐르고 있고, 여기는,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농지들. 경작지 보세요, 이거.
진짜. 옛날에는 노예들 많았겠죠? 그쵸? 그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루이지애나에서만 할수 있는 것? 스페인의 황소 달리기가 사람들이 롤러블레이드와 뿔 달린 헬멧을 착용하고 롤러 불스가 돼서 서로를 잡는 게임으로 변형되었다. 옛날에는 스페인 황소 달리기.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에서만 도구쇼 대신 개구리쇼가 있대요. 늪지가 많으니까 그러는 거죠. 아, 재밌다. 웃긴다. 여러분, 이거, 와, 옛날에 이런 풍경 같은 거리들이 되게, 와, 이거, 이런 데서 이제 재즈 밴드가 이렇게 마치, 이렇게 행진하면은, 그죠? 와. 근데 대부분 스페인 양식이래요. 재밌다. 프렌치 쿼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랑스가 아니라 스페인 양식이라고 하네요. 프렌치 쿼터라고 하는데, 마디그라라고 하는데, 야, 옛날 건물, 그죠? 와. 그 다음에, 음악, 악명 높은 거리인 버번 스트리트가 이라는 게 있대요. 오, 재밌다. 이 동네를 빼놓고 루이지애나를 여행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탈리아 국기도 있네요. 그리고, 크리올 네이처 트레일에서 이렇게 걷는 코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어. 해변. 개 잡는 사람들. 어부. 그 다음에, 와, 타바스코 소스가 여긴, 그런가 보죠? 타바스코 소스. 스파이시한 걸 좋아하는 그런 문화. 여기 와, 할라피뇨 같은 게 있나 봐요. 그죠? 이런 고추 같은 거 명물인가 보죠? 와, 여기 습지대. 아차팔라야? 극림 문화유산. 가재도 있다고 하는데. 아, 루이지애나에서 가재 요리 막그 저번에 그 요리 그거 보니까 그 다큐멘터리 봤거든요. 릭 스타인의 요리 여행, 요리 기행이라는 그 영국의 어떤 유명한 요리가가 루이지애나 여행하면서 음식 소개해 준거 봤는데 가재를 막 통째로 이렇게 몇천 마리 정도를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빨갛게 된 가재를 사람들이 막 나눠 먹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민속공원이라고 하네요. 재밌다 이런 데도 있고. 와, 여기, 와, 유서 깊은, 와, 이 나무 보세요. 몇백 년은 되어 보이는데요? 와, 오크 나무인가 봐요, 오크 나무. 남북전쟁 이전에 그, 남부의 전형적인 그런 주택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옛날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노예 주인이 이런 집에 살던데. 예.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 성당. 세인트 루이스. 성당 있네. 와, 유서 깊은 곳이네요. 그래도 역사가 오래됐나 봅니다. 재즈 밴드. 야, 뉴올리언스 재즈 밴드. 진짜 멋있죠, 여기. 재즈의 고향이죠, 뭐. 파버티 포에서 여기는 인디언이 건설한 22m 높이의 고분이 있다. 이런 게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와, 멋있다. 아, 여기는 아까 전에 프렌치 쿼터 아닙니까? 예. 야, 진짜 이런 주택이, 그죠?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있고요. 아, 재밌습니다. 루이지애나의 곳곳에 볼 것들이가 많네요. 루이지애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문장은요, 이렇게 펠리컨이네요. 펠리컨이 새끼를 이렇게 데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미국 남부에 주고요. 대한민국 면적의 1.35배 정도 되고,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도시는 뉴올리언스고 주의 도시는 베톤루지라는 곳이라고 하네요. 이거 바통 루즈, 저기 그 뭐지? 프랑스식으로 프랑스에 좀 그게 있나 보죠? 그쵸? 프랑스어들이잖아요. 뉴올리언스에서 올리언스는 오를레앙이잖아요. 오를레앙. 그리고 루이지애나도 루이 뭐 이런 느낌이고, 그죠? 스페인 탐험 가이드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여러분 있잖아요. 남부의 주들은 대부분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인이 또 가져갔다가 나중에 독립해서 또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편입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17세기 프랑스 탐험가들이 오면서 식민지화가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이민자들이 와서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정착을 시도하고, 대부분 척박한 땅이라서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정착을 못하고 해안지대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그리고 1700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으로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손자 펠리페 5세를 새 스페인 왕으로 올리니까 스페인이 그냥 프랑스 줘버렸다네요. 이거 진짜 땅을 칠 일이다, 그죠? 그리고 다시 7년 전쟁에서 대판 깨진 프랑스가 스페인에 도로 넘기고 나중에 나폴레옹 1세가 되찾았다가 미국에 팔아치웁니다. 별로 그렇게 가지고 싶은 땅이 아니었나 봐요, 그쵸?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다음에 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은 역시 그거네, 프랑스 국왕이었던 루이 14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그 당시에는 누벨 프랑스, 뉴 프랑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프랑스령 캐나다, 뉴 프랑스라는 것은 프랑스령 캐나다와 미국의 중서부를 포함한 훨씬 넓은 땅이었다니까 이렇게 연결돼 있었던 거죠. 쭉 이렇게 땅이, 그죠? 동쪽은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쭉 넘어와서 거기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표적 인물이 캐딜락의 이름 모티브가 된 카디약, 카디약. 이거를 프랑스식으로는 카디약이고, 그렇죠? 영어식으로 보면 캐딜락. 게다가 7년 전쟁의 결과로 프랑스는 북미 인도에서 모두 철수하게 되고 현재 지금의 캐나다 퀘벡, 미국 중부와 중서부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북쪽과 미시시피강 동부의 영토는 영국에게 그래 넘기고 미시시피강 서부의 영토는 스페인에게 할애하고. 그러나 나폴레옹이 전쟁 와중에 1800년 프랑스가 스페인과의 조약을 통해서 미시시피 서부의 옛 루이지애나 영토를 돌려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거 팔아버리는군요. 토마스 제퍼슨 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미국의 단돈 1500만 달러를 받고 루이지애나를 팔았다. 여러분 이렇게 루이지애나라는 땅이 여러분 그와 매입한 땅이 이만큼이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땅을 칠 노릇이네, 그죠, 여러분. 야, 여기 오빠 오를레앙이라고 돼 있네. 뉴올리언스를 얘기하는 거죠. 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영국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그냥 통째로 사버리,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통째로 사버려가지고 여기가 다 땅이 됐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옛날에 그 프랑스인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에 이렇게 정착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야, 재밌다. 아, 알겠어. 당시 매입한 루이지애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영토는 두 배가 됐다. 야, 진짜 미국은 진짜, 아, 수완이 좋아요. 그 운도 좋고, 아, 진짜. 그래서, 어쨌든 캐나다의 아카디아라는 지방에 살다가 영국과의 식민 전쟁에 패해서 이것으로 밀려온 프랑스 계통의 혼혈과 프랑스 이주민들이 많으면 이를 케이준이라고 부르나. 아, 케이준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케이준 샐러드의 케이준. 아카디에서 A가 빠져서 케이전이라고 발음하다가 아예 스펠링 케이준이 됐다고 하네요. 오, 신기하네. 그래서 케이준 프랑스어와 또 아프리카 이주민, 또 흑인들이죠. 그 다음에 미국 원주민의 언어가 뒤섞인 크리올어라고 하는 호남어죠, 호남어. 승승됐는데 현재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5천 명가량 남아있다고 하고요. 이런 게 있고, 뭐 인구 구성은요, 뭐 스페인어 사용자들도 있고 불어 사용자들도 있고, 스페인계 미국인들이니까 뭐 히스패닉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문화,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많이 정착해서 프랑스 문화가 가장 잘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베톤 루즈도 프랑스어로 보니까 바통 루즈, 빨간 곰봉이라는 뜻입니다. 바통, 우리가 달리기 할때 바통이란 말 쓰잖아요, 그죠? 뉴올리언스 역시 원래는 누벨 오를레앙, 그렇죠? 그래서 오올리언, 뉴 올리언스, 이거 영어로식으로 읽으면, 그죠?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프랑스, 스페인의 문화가 독특하게 합쳐서 탄생한 것이 재즈 음악이다, 여러분. 아, 그러니까 여러분 재즈 음악, 그 어떤 클래식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또 흑인 요소도 있고, 그죠? 재즈가 이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나겠죠. 아, 크리올계 재즈 아티스트, 대표적으로는 킹 올리버, 루이 암스트롱의 멘토였답니다. 그래서 그가 없으면 현재의 재즈는 없었다. 그리고 젤리 롤 버튼이라고 유명한 또그 피아니도 잘 치는 그런 분인데,
젤리 롤은 롤케이크를 뜻하는데 당시 흑인 은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였다고 하네요. 으아. 나왜 이렇게 은어를 이런 식으로 썼을까? 자기 이름에다, 그죠? 그리고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 최고의 트럼페터이자 최고의 가수였죠. 그 다음에 케이준 요리. 아, 케이준 요리라고 해서 프랑스,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가 굉장히 문화의 용광로 같은 데네. 와, 이거 이 멘트 좋지 않습니까? 문화의 용광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또 미터법을 사용한댔네요. 야, 진짜 신기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프랑스적 분위기, 유럽 문화와 또 그다음에 아프리카 문화 이런 것이 융합되어 있는 문화의 용광로다. 마디그라라는 축제, 이게 축제군요. 축제. 그래서 IT인들이 유입해서 부두교 같은 것도 있어서 부두교가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고요. 프렌치 쿼터라는데 아까 좀 살펴보셨죠? 근데 프렌치 쿼터라고 되어 있지만 스페인 양식 건물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시시피 강의 하구가 여기 있다고 하고, 정치. 역시 성향은 공화당이다. 선거 방식은 미국 내에서도 독특하다네요. 각 정당의 경선이나 후보 단일화가 주 법상 불법이다. 그래서 출마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은 루이지애나 주에서 시행되는 모든 선거에 의무적으로 출마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번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 사퇴도 불가능하다. 루이지애나는 결선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1차 선거에서 50%를 넘은 사람은 무조건 당선이다. 야,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조지아 엘라베마에 의해서 반낙태법 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역시 좀 보수적이네요. 그죠? 여기도. 루이지애나도. 주요 산업은 농업, 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농업업이다. 남부답네요. 그렇죠? 난 멕시코만을 끼고 있어. 업도 활발하다.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해안선으로 되어 있죠. 다도해로 되어 있고. 가재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가재. 랍스터가 아니라 가재네요. 랍스터는 저번에 뭐였지? 어디였지? 뉴햄프셔였나? 거기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목축업도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석유와 천연가스가 나온다고 하고, 그렇죠? 롯데케미칼, 한국의 롯데케미칼이 여기에 저기 그런 플랜트가 있다고 하네요. 뭐 이것은 석유 시추하는 시설 플랜트라고 그러나 보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뉴올리언스가 아까 전에 보니까, 그렇죠? 미국 남부와 세계를 잇는 화물 운송의 환적지 역할을 한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진짜 미시시피 강의 수운이 진짜 뭐그 보면은 거기 엄청나게 그거잖아요. 미시시피 강에서 많은 증기선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런 마크 트웨인도 여기서 예전에 미시시피 강에서 이거 마크 트웨인도 그걸 했었죠. 저기 선장 같은 거 했었죠. 커리케인 카타리나 때문에 엄청나게 그거죠. 여기 피해를 많이 봤었죠. 스포츠는 뭐 뉴올리언 세인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라고, 그쵸? 유명한 또 팀이 있는데. 근데 스몰 마켓이라고 해서 좀 약간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자, 봅시다. 출신 인물. 루이 암스트롱, 뭐 최고의 재즈 트럼페터죠. 그 다음에 페이트 매닝. 이 사람 지금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죠. 그쵸? 그 다음에 위더스푼. 예, 그 예전에 굉장히 그 리즈 위더스푼이라고 해서 되게, 아주 아름다운 금발 미녀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릴 웨인 잘 모르겠고, 렉시벨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브리트니 스피어스. 여기 태어난 곳은 미시시피, 자란 곳은 여기라고 하고요. 앤소니 마킨은 모르고, 앤 라이스, 뱀파이어 연대기. 쓴 사람이 여기 재즈, 뉴올리언스 프로스레스로도 있고, 칼 말론이 여기 출신이군요. 유타 재즈에. 난이 사람 유타 재즈의 유명한 농구 선수라서 유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트루먼 카포티는 저 작가죠. 굉장히 유명한 작가. 데릭 루이스, 휴이 롱, 토니 조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출신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루이지애나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여기 루이지애나는 문화의 용광로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컸었는데 미국이 여기를 매입했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죠.